OTT 시장에서 주목해 왔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류. 이제 가을쯤 될 것 같은데 LG U 플러스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왔어요. 자세한 얘기 일단 이혜라 기자가 정리했죠. 네.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 지금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OTT 업체이고요. 뭐 알라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 전통적인 콘텐츠 그리고 마블과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IP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한 매체가 이 디즈니 플러스가 IPTV 국내 사업자로 파트너로서 LG U 플러스를 점찍었다, 낙점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LG U 플러스 쪽에서는 디즈니 측과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사항은 아니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을이면 이제 9월 이제 석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계약 좀 서둘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성종 기자. 네. 네,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KT와 LG U 플러스를 놓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를 웨이브의 경쟁자로 보고 일단 사실상 제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U 플러스냐 KT냐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그런 네네.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업계에서는 9월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연내에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네. 정확한 출시 시점은 밝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서비스 시작 시점이 임박했다고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존 OTT 서비스에서 디즈니 콘텐츠 월정액 서비스가 일부 종료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채용 사이트 등에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인력 채용 또 모집 공고 등이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9월 서비스 개시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 계약이 성사돼야 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LG U 플러스가 가장 적극적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 IPTV 가입자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LG U 플러스가 역시 디즈니 플러스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단순 콘텐츠 계약이 아닌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이런 방안으로 조금 협상이 진행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지니를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중에 LG U 플러스는 뭐 3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또 알뜰폰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을 제쳤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혜라 기자. 네, 알뜰폰 시장에서 LG 플러스가 약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말 기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알뜰폰 가입자가 KT망 사용업체가 502만 명 정도 그리고 LG U 플러스망 사용업체의 사용자 수가 지금 한 223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SKT망을 사용하는 업체 가입자 수가 한 219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대비해서 KT와 LG U 플러스 쪽은 증가세를 보였고 SKT 쪽은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결국에 만년 3위 자리를 좀 지키고 있던 LG U 플러스가 2위로 올라서면서 KT와 SKT가 양강체제로 아예 굳건히 지키고 있던 자리에 좀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비교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8년과 함께 지금 2021년 4월 기준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46.5%에서 53.2%로 크게 올라섰고 LG U 플러스의 점유율 역시나 크게 올라선 것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T 쪽은 유일하게 감소를 했는데 43.8%에서 23.2%까지 좀 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KT와 LG U 플러스 쪽에서 좀 알뜰폰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나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LG U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온 데에는 알뜰폰 사업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U 플러스 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트너스 프로그램 뭐냐면요. 고객 입장에서는 알뜰폰 사용 관련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고 사업자한테는 공동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한 결과 1년 만에 한 12개 알뜰폰 사업자 신규 가입자가 43%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LG 플러스 쪽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통신사들 과거의 통신주의 어떤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앞으로 통신사의 전망과 투자 전략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통신사들이 통신시장, 국내 시장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점유율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자체의 성장은 또 제한적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뭐 장점으로 좋게 본다면 갑자기 무너질 걱정은 없죠. 왜냐하면 통신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1인당 하나씩은 네, 또 네. 쓰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최근에는 이제 탈통신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 앞으로 1조 원을 쏟아부어서 네. 2025년까지 오리지널 타이틀 100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밖에 SK텔레콤 자회사로 뭐 보안 경비 업체인 ADT 캡스도 있고요. 네. 뭐 티맵 모빌리티 이런 모빌리티 사업도 벌이고 있고 이커머스 11번가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네. 어제 소개했지만 또 원스토어도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두고 있죠. 또 KT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 제작, OTT, 콘텐츠 유통, 웹소설, 웹툰, 온라인 광고, 음원 플랫폼 이런 신성장 동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탈통신 영업수익 비중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사업 재편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뭐 LG유 플러스도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뭐 광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투자회사도 차렸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이 비통신에서 창출이 됐고요. 네. KT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1분기에 70% 매출의 70%가 비통신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이 통신사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탈통신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것을 네.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잘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